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프롬 사회를 맡은 키스텝 사업조정 본부장 이기루입니다. 네, 바쁜 시즌 중에 본프롬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그 117회고요. 저희가 그 올해 마지막 수요프롬입니다. 저희가 1년에 한 그 20회씩 했으니까 지금 이제 6년 정도 했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진천에서 시작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 저희가 그 시작할 때 그 키스텝 그 과학기술 현안에 대해서 그 여러 지금 내외 전문가분들 모시고 토론을 통해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일본의 그 소재 부품 수출 규제 극복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주제를 갖고 그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상수 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117회 수요 포럼 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분들이 오늘 많이 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영성 위원장님도 오셨고요. 또 늘 오시는 우리 김일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또 박세로 원장님도 오늘 오셨고 또 은광용 박사님도 오셨고 우리 박종용 원장님도 오신 것 같고 아무튼 저 김하석 교수님도 오셨고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저 주제는 흔히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주제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중반기에 갑자기 불어닥친 일인데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죠. 사실은 어찌 보면 그동안에는 이 글로벌 밸류 체인 내에서 잘 같이 공존을 하던 시스템이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고 보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문제구나. 그래서 굉장히 이번에 귀한 레슨을 얻은 것 같아요. 사실은 어찌 보면 이런 일이 이제 반도체 세계 소자로 시작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이번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희토리 금속 가지고 이제 중국과 일본 간의 문제라든가 이전에 그 미중 간의 문제, 일본과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볼 때도 앞으로 아마 이런 일이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번만은 결코 우리가 질 수 없다 그런 아주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말까지 지금 100+ 알파 품목을 선정한 거라든가 예타 면제 또 내년에 또 예산 대폭 증액 또 특별위원회 가동 뭐 여러 가지 지금 대책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에도 지금 정부 예산이 금년 대비 한 18% 늘었거든요. 금년에 20조 5천억인데 내년에 한 24조 2천억 해서 근데 그중에 대부분 포션이 지금 이 소재 부품 장비 예산입니다. 그런데 벌써 일부에서는 걱정도 많아요. 사실은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신 있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나서고 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일본이라는 나라가 벌써 그 이런 부분에 그 과학기술 그 역량을 가진 게 메이지 유신 때 시작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한 150년 전에 시작을 했고 일본은 노벨상 1회 노벨상 수상할 때부터 후보자를 낼 정도 그런 나라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또 일본이 특히 이제 그 소재나 이런 부품 이런 거 보면은 그 일본 특유의 그 모노스쿨이 그런 어떤 정신이라든가 그래서 이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세간에서 뭐 예산되는 건 좋은데 이 예산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전략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성과를 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지금 뭐 수입하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를 100% 국산화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차제에 우리가 오히려 지금 수입하는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우리만이 공급할 수 있는 우리도 지금 일본이 하는 것처럼 미래 소재에 대한 어떤 공급국 역할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미래에 다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도 협상력이 있을 거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예산 증액이라든가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추진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저희가 이런 그 주제를 선정을 하게 됐고요.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이제 소부장 이 문제를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략 관련해서 어떻게 어떤 점에 특별히 중점을 두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지 그런 전략을 한 번 더 모색을 해보고요. 동시에 이게 소부장만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 우리나라 생산 제조업 전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은지 그런 전략이 모색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쁘신데도 지금 오늘 발제해 주시는 우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김민선 소장님, 지금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소장님 맡고 계시는데요. 또 국과심 전문위원회 위원장님 맡고 계시고 오늘 발제를 해 주시게 되는데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또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어제 그저께까지 총장 직무대행 하셨는데 박철우 교수님 오늘 바쁘신데 오셨고요. 네, 그리고 키스텝의 우리 진영현 센터장이 아무튼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배분 조정 한참 끝나자마자 일이 터져가지고 지금 그 100플러스 알파 품목들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지금 팔로우하고 계시는데 오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발제 및 토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이번에 그 소부장 문제를 계기로 해서 어떻게 향후에 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런 그런 모색되는 그런 중요한 자리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 오늘 주제 발표는 뭐 원장님이 이미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김민선 소장님 모셨고요. 그 김민선 소장님은 그 서울대학에서 재료공학 박사 하셨고요. 국가과학기술 심의의 기계소재 전문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전 산자부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 전문위원도 역임하셨습니다. 예, 소장님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김민선 소장입니다. 아마 오늘 이제 그 발제를 맡기신 이유가 저희가 제가 생겨서 일하는 것보다는 지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계소재전문위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오늘 발제를 부탁을 드린 것 같고요. 아마 이렇게 수요 포럼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주제로 많은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있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 자리의 주제 중에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발제를 하기는 참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야는 소부장이라고 하지만 소부장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넓고 많은 분야를 담고 있고 또 그 안에 학계, 산업계, 연구계도 더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소부장 전략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드리기가 정말 조심스러운데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많이 하다가 마음을 접고 왔습니다. 그 아마 발제를 맡기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되어 왔던 전략들 이미 추진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저희가 복기를 하시고 오늘 오신 이 자리에 계신 전문가분들께서 같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할 역할은 그간에 이제 진행되어 왔던 정부 정책들이 어떤 방향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되는지를 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조금 그 논의를 하실 수 있는 안건을 띄우는 식으로 오늘 발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추진 배경이나 현재까지 진행된 정부 정책은 오늘 오신 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걸 겁니다. 하지만 그 이렇게 굉장히 숨가쁘게 진행되어 왔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 원장님께서도 모두 말씀에서 해주셨듯이 저희가 예기치 못했던 것이고 예기치 못했지만 대응은 바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숨가쁘게 진행해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올 연말을 앞두고 또 20년 예산안이 확정된 상태에서 그래도 어떤 것들이 추진되어 왔는지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추진 배경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권이 이제 나왔던 거죠. 그게 지금 7월 초였고
8월 28일에 바로 이제 가기 결정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3대 품목에 대해서 개별 수출 허가로 변경하는 건 이제 이게 시발이 됐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소재 부품 장비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일단 당장은 빨리 이 공급에 대한 안정성을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 하지만 중장기 전국으로 볼 때는 당장의 급한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던 부분인데, 근데 이걸 거꾸로 들여다보면은 저희가 현황이 바뀌었던 부분은 전혀 없고요. 저희 현황은 그대로인데 저희가 조금 아픈 부분을 찔렸다라는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일본의 이런 시행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소부장 관련해서 안고 있던 문제들의 약한 고리를 조금 찔렸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꼭 일본이 아니라도 지금 일본을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시발이 됐지만 일본이 아니라 어느 국가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마무리 말씀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저희한테는 위기일 수도 있지만 교훈이기도 하고 좋은 기회이기도,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일들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전 국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시점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은 굉장히 안정화돼서 잘 굴러가고 있었어요. 굴러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결합 수준이 하락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미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었고, 특히 국내는 GVC 글로벌 밸류체인 결합 수준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미 높았기 때문에 이 글로벌 밸류체인의 결합이 흔들릴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고요. 그 알고 있던 사실 속에서 이런 상황이 터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밸류체인의 결합 수준뿐만 아니라 주요 핵심 부자재를 보시면은 지금 이 장표는 이제 수출 규제 전입니다. 수출 규제 전에도 반도체 소재 수입 현황을 보면은 이미 구체적으로 세 개 품목을 들었지만 일본, 특히 일본 또는 타 국가에 대해서 대외 의존도가 이미 높아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원자재 수출이 현황을 보시더라도 원자재 수출보다는 수입이 항상 지속적으로 그간도 계속 높아왔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안에서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행이 됐던 거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현황을 들여다보면서 이 문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시작이 된 부분입니다. 정부 대응 현황을 보시면 각 부처별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부처별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고 부처가 같이 공동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업부에서 8월 5일에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바로 발표를 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소재 부품 수급 대응 지원 센터도 바로 센터를 개소를 하고 이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과기부에서도 추진된 내용을 보시면은 어쨌든 소부장 관련해서 단기적인 공급 안정성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R&D 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R&D 강화에 있어서 시급한 부분들은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움직인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오늘 아마 소개해드릴 부분이 이 부분이 될 텐데요. 그 8월 5일 날 발표했던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에 있어서 연구 개발 관련된 투자 전략 부분은 8월 28일에 이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조대로 아마 움직일 거고 오늘은 주로 이 기조 안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다시 조금 더 봐야 될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기부에서도 이제 수출 규제 피해 기업에 1조 원 기술 보증 지원을 한다는 것 외에도 지금 이 부분은 8월, 9월에 진행된 부분이고요. 이후에 진행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과기부에서 N랩이라든지 N퍼실리티를 이미 지정을 했고요. 또 중기부에서도 이제 강소 기업들을 지정을 해서 이제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을 지원을 하는 일들을 이미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 정부 주요 시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주요 골자가 8월 5일에 발표된 전반적인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이고요. 이 중에서 R&D 관련된 투자 전략과 혁신 대책이 8월 28일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5일날 발표된 이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보시면 추진 전략이 이제 크게 세 축으로 나뉩니다. 당장은 세 개 품목으로 촉발이 됐지만 이 외에도 얼마든지 지금 우리 산업 현장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그다음에 산업 현장에 영향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기술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내재화가 돼 있지 않다라든지 빨리 연구개발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중요성에 의해서 100대 이제 어쨌든 100대 1000대 좀 이렇게 개수를 정해놓고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100대 품목을 뽑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공급 안정성 확보 방안을 만든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당장의 공급 안정화, 단기적, 중장기적 공급 안정화를 추진한다고 한다면 이것들을 이제 생산을 하고 연구개발을 하고 하는 기업과 연구 현장의 즉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러면 어떤 추진 체계를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큰 방향의 틀을 이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들여다보시면 이 100대 같은 경우에는 100대 품목 안정화가 단기적으로 가능한 게 있고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될 것들이 있는 부분을 좀 구분을 한 바가 있고요. 이 소부장 관련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부분은 아마 고민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중요한 부분을 많이 걸러냈다라고 보여집니다. 소재 부품 장비의 특징이 최종 프로덕트가 아니거든요. 대부분 그 다음 공정으로 써서 최종 제품으로 쓰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소부장 관련해서는 수요 공급 기업과 수요 기업 간의 어떤 협력 모델을 구축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써보지 않았던 소재 부품 장비가 새롭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실험실 차원에서의 성능 평가만으로는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실증을 해서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때 리스크를 줄일 것인가는 이런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는 부분들도 소부장 관련된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추진 체계 관련해서는 이제 원스톱 애로해서 같은 경우가 앞서 말씀드린 대응 센터들을 개소하는 부분들, 그리고 거버넌스 구조로는 소부장 경쟁력 위원회 그리고 이제 소재 부품 관련된 특별법의 전면적인 개편 부분도 준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8월 28일에 발표된 연구 개발 투자 전략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보시면 이렇게 8월 5일날 발표됐던 큰 추진 전략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조금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표에서부터 한 축 한 축씩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100대 품목을 이제 공급 안정성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그 핵심 품목을 뽑는 게 정말 중요한데 저희가 시간은 많이 급했죠. 그래서 이 핵심 품목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 핵심 품목을 어떻게 유형을 분류해가지고 전략을 만들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선정된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 투자 방안을 이제 마련을 하고요. 그리고 R&D 전주기 장벽 해소 이 부분은 꼭 소부장 관련된 부분만을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전체 연구개발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급한 소부장 관련한 이제 그 연구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 걸려져 있는 장벽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담겨 있고, 마지막 부분은 국가 R&D 역량의 총 동원이라는 부분입니다. 국가 R&D를 지금 추진하는 주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많은 인프라들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흩어져 있는 인프라들을 지금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결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씩 조금씩 짚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그래도 다시 한번 저희가 무엇을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꼭지에서 말씀드렸던 핵심 품목 진단과 품목 유형별 투자 전략 수립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제 품목 단위로 내려가 가지고 100대, 지금 사실 100개 플러스 알파에서 지금 150개 정도가 지금 그 진단과 관리 축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접근을 할 때 일단 저희가 모든 것을 내재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것이 과연 내재화가 과연 최종 답인가 하는 부분들도 아마 오늘 오신 전문가분들도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전략을 잡았던 부분들도 우리가 국내 기술 수준이
이미 높은가 아니면 낮은데 어느 정도로 낮은가. 그래서 낮은 부분이 지금 중장기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뛰어넘을 만한 부분이 있는지 부분, 즉 한 축은 국내 기술 수준으로 봤던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축은 여전히 모든 것이 지금 내재화가 아니라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은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 다변화가 가능한가, 즉 한 개 국가, 한두 개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국가로 지금 벌려나서 이런 그 공급 다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지 축으로, 네 개 축으로 놓고 각 축에 그 100대 품목 플러스 알파를 배치를 해서 그 유형별로 전략을 따로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처음에 이제 100대 플러스 알파의 품목을 여기다 배치시키는 게 아마 가장 중요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소부장 기술특별위원회 이제 이미 설치가 돼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국가심 안에 이제 관련된 전문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계소재 전문위원회가 아마 소부장 관련된 가장 많은 이제 연구개발 사업들을 이제 보고 있는 전문위원회고, 근데 그 외에도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ICT 융합이라든지 뭐 생명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소부장 관련돼서는 아예 기술특별위원회를 아예 설치를 해서 이 안에서 이제 소부장 관련된 R&D 투자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프로세스 혁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화돼가지고 따로 떼서 먹겠다라고 해서 아예 소부장 기술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투자 확대 부분 지금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연초에 올 초에 그 20년 예산 편성, 예산 배분을 위한 회의를 할 때 아 20조를 넘었고 내년에는 20조를 조금만 더 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람이었는데 20년 R&D 예산이 24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한꺼번에 아마 늘었던 부분은 그 아마 근래 거의 없었죠. 그래서 근데 이 부분에 지금 R&D 예산이 20년도 R&D 예산이 확대됐던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지금 소부장을 통해 가지고 확대된 부분들이 크고요. 그래서 소부장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당장 20년 예산에도 반영했지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22년까지 이제 5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어서 한 축으로는 굉장히 안심이 되고요. 한 축으로는 그 항상 예산이 투입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아웃풋을 낼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얼마나 잘 추진됐는가를 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투입 예산 못지않게 이제 아마 책임감도 더 커지는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속 유연한 R&D 추진 방식 도입 이 부분은 이제 소부장 덕분에 더 가시적으로 됐는데 전반적인 R&D 현장에서 이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그 체계를 따라서 평가를 받고 R&D가 그 정부 R&D가 추진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어느 정도는 또 유연성을 두고 R&D 영역은 굉장히 변수가 많고 불확실성이 많고 그럼에도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연하게 추진돼야 될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걸림돌들이 잘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이 소부장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과 같이 맞물려서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정부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규모가 이제 일정 금액을 넘어가는 것들, 즉 특히 정부 투입 예산이 300억 이상, 총액 500억 이상 경우에 예타를 받아야 되고 예타 전에 기술성 평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조금 어려워하셨던 부분들이 꼭 근데 이 부분은 좀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많이 개선이 돼서 지금은 예타가 반드시 BC 레시오, 즉 비용 편익이 높아야지만 추진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정도는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꼭 비용 편익 분석뿐만 아니라 비용 효과까지도 이제 같이 보자 이런 두 축으로 봐서 그 예타를 통해 가지고 추진될 수 있는 좀 범위를 확대시킨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정책 지정이라는 부분이 그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이제 정책 지정 그 대부분의 사업 안에서 추진되는 과제들은
그 선정 평가를 통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기관, 잘할 수 있는 주체들이 하시는 게 맞는데 이 과정들이 굉장히 길 수가 있고 바로 빠르게 추진돼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이미 관련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신뢰를 받은 기관이나 주체를 통해서는 정책 지정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정책 지정에 대한 근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은 소관 부처에서 더 바로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공모 절차 생략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들도 이제 이런 부분에 포함된 게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그 산업 현장에서 많이 요청을 하셨던 부분이 정부 R&D 사업의 이제 평가 부분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문이라든지 특허라든지 해서 산업 현장과는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안 하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이런 산업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표도 성과 지표로 좀 포함을 해주시면 그 R&D의 성과가 원천 기술로 현장에 뿌려지는 부분들도 있고 산업 현장에 바로 가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다양한 연구 개발이 좀 가능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N랩, N-Facility, N팀 굉장히 멋있죠. 이제 저는 이게 멋있는 이름만큼 멋있는 역할을 하실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합니다. 그 저희가 지금 이번에 이제 일본으로 촉발된 이런 위기를 닥치고 보니 국가의 연구 역량들이 어디 모여 있고 누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누구한테 맡겨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빨리 체계화되어 있는 게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N랩 핵심 소부장 관련해서 국가 연구실을 지정을 해서 이제 이런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해 드리는 아직은 지원 방안은 그 올해는 아마 지원 방안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을 때 올해는 지정으로 끝나고 일단은 1차 지정이 됐고 아마 2차 지정을 위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N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부장 관련된 이런 연구 개발 역량을 모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는 구심체를 마련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N-Facility 부분이 이제 그 산업 현장과 이런 연구계를 연결시켜주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서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현장 그 기업에서 뭐 기업 여러 가지 밸류체인들이 있는데 새로운 소재 부품을 만들어도 그 다음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으로 연결되려면은 실증을 통해 증명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수요 기업에서도 안심하고 쓰실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개발하는 기업들은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수요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단계가 필요한데 이 부분이 굉장히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관련된 그 인프라를 갖추고 있거나 아니면 새롭게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실증을 할 수 있는 테스트 배드를 할 수 있는 이런 M-Facility도 이제 아마 지난주에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N랩과 N-Facility랑은 별도로 이제 연구 협의체도 운영을 하고 조금 더 나가면은 아예 그 지역 그 특정 지역으로 확산을 해서 연구개발 특구나 산업융합지구 이런 지역 인프라와 혁신 역량을 결집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총체적으로는 그 한단으로 국가의 모든 R&D 인프라들 흩어져 있는 인프라들을 한 방향으로 결집하겠다라는 부분들의 의지가 좀 담겨 있습니다. 아, 그 연구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구 역량 총 결집 부분도 그렇고 신속한 제도적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 소부장으로 촉발됐지만 어쨌든 연구개발 전체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마지막 이 연구정보 통합 활용 부분도 일단은 1차적으로는 핵심 품목에 대한 분석 정보를 필요할 때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이런 정보 분석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R&D 파일은 특정 분야별로 진행되고 있는데 R&D 파일을 통해 가지고 원천 기술 개발부터 법 제도적 지원까지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을 이제 이 부분에도 같이 투입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모두의 복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쭉 아마 그 소개를 드렸던 부분들이 단편적으로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보신 것들도 있으시고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이 소부장 관련해서 굉장히 전문가 분들이라서 관련된 회의를 통해서도 이제 들으셨던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 부분들을 총 망라해 가지고 한번 아 그간 우리 국내에서
정부를 포함해서 각 기관들에서 지난 19년도 하반기 동안 이렇게 가열차게 이 전략을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해 오셨구나라는 걸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이후에 그 패널 토론하실 분들 그리고 또 오늘 오실 분들한테 조금 화두를 몇 가지를 띄우고자 합니다. 아, 그 일본 수출 규제 100일 경과해가지고 바로 이제 10월 말에 영향 및 향후 대응 방안을 이제 대외 경제 정책 연구에서 발표를 한 바가 있어요. 급하게 이제 급하다라는 부분은 이제 그 짧은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나를 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당장은 크게는 없었다. 다, 눈에 보이는 이제 위기는 크게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3대 품목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당장은 크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부분들인데 이거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겁니다. 단기적으로 나오는 그 영향 외에도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좀 화두를 띄우고 싶은 부분이 이 기업의 CTO 연구소장 700분이 뽑은 그 산업기술 혁신을 위해서 어떤 게 제일 어려우세요? 뭘 풀어드리면 좋을까요? 하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제일 많이 올라와 있는 게 그 장표가 조금 뒤에서 그 글자가 좀 작았을 때 제가 읽어드리면 정부가 바뀌어도 변함없는 산업기술 혁신 정책 추진입니다. 아, 그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제 큰 축에서 그간 보면은 이제 녹색 성장이라든지 창조 경제라든지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지금 혁신 성장으로 해서 달려가고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소부장 사태가 촉발이 돼서 모든 이제 관심과 앞에 이제 연구 역량 총 결집하는 부분과 투자 방향과 이런 부분들이 소부장으로 굉장히 결집돼 있는데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간 추진하고 있는 미래 신산업 창출 그다음에 혁신 성장을 위한 이런 노력들이 후퇴되거나 좀 힘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소부장 또 소부장은 소재 부품 장비는 결국에 이것들과 연결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재 부품 장비 관련해서도 현안 관련된 것들이랑 미래 신산업에 적용될 소재로 또 나눠가지고 소부장 나눠가지고 접근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올 하반기에는 아무튼 이렇게 급하고 시급하게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지금 소부장으로 올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지금 기존에 가져왔던 기조는 기조에 대한 동력은 잃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도 이제 안심이 되는 부분이 그 20년도 R&D 예산 편성안 그 발표된 것을 보시면 소부장 관련된 역량 강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신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뭐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이런 혁신 성장 가속화를 위한 예산이 그 증액 편성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도 이 끈을 놓치고 있지 않겠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즉 팩트상으로는 그 혁신 성장을 위한 R&D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책정되어 있고 앞으로 또 증액도 되고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지만 그 산업 현장이나 연구계에서는 그 정부가 전체적으로 추진한 방향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소부장으로 너무 한 축으로 가게 되면은 또 그 혁신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이 노력이나 관심이 또 다른 또 줄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돼서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 소부장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제 어떤 상황이 올 때마다 한쪽으로 그 물론 당장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균형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연말이니까 올 하반기에 추진되었던 이제 전략들을 보면서 한 번 정도는 멈춰서서 우리가 너무 한쪽 방향으로 달린 건 아닌가 한 번쯤 다시 돌아보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거는 제가 조금 말씀드려야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그 100대 플러스 알파 부분이 아마 공개가 잘 안 돼 있으시죠. 근데 또 관련 전문가분들은 이제 품목위에 가서 보시면
이제 차트상으로 이렇게 보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100개 플러스 알파를 뭐 한 개 한 개는 보시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아마 보셨을 텐데 이제 그 품목들이 그 레벨이 굉장히 다릅니다. 전부 그 소재 부품의 한 중분류 단위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섞여 있긴 한데 그 처음에 이제 그 100대 품목을 뽑을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서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좀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분명히 그 당장 준비를 못한 상태에서 그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100대 품목 플러스 알파를 한번 다시 조금 점검을 하자라는 부분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조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 100대 플러스 알파 안에 촉매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촉매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촉매가 빠졌으니까 촉매를 넣읍시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저희가 처음에 100대 품목을 뽑을 때 이제 대외 의존도가 높거나 아니면은 그 수입량이 많거나 이런 기준을 조금 많이 봤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정에서 굉장히 소량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소재 부품 장비 특히 소재에선 그런 부분들이 크고 그 예시로 이제 그 촉매 산업용 촉매를 제시를 드린 게 만에 하나 일본에서 그 처음에 그 3개 품목을 할 때 산업용 촉매를 전체 수입을 금지 또는 뭐 개별 품목 허가로 했다면 저희 많은 라인이 멈췄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 부분을 다시 점검을 하자라는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밸류 체인에 맞춰가지고 소재 부품 장비를 품목을 뽑는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부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 조금 한 단계 더 내려가서 기술 공정에 있어서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아마 촉매가 빠졌다면 두 가지 이유일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그 제가 전체 촉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래서 올레핀 생성용 촉매라든지 지금 산업용 촉매 일부는 전량 일본 수입이고요. 두 번째는 국내에서 이것을 하실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혹시 누락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우려가 돼서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하게 잘 뽑았지만 100대 품목을 잘 뽑았지만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점검을 하고 가는데 점검할 때의 부분은 밸류체인을 염두에 두는 거 매우 중요한데 조금 한 단계 더 내려가서 이제 공정에 있어서의 밸류체인을 한번 더 분석을 해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 이 부분이 전체 이제 연구개발을 추진하시는 정부 부처나 그다음에 이것들을 수행하시는 기관에서나 가장 그 부담이 많이 가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제 전략 만들었고 투자 방향 정해졌고 이제 투자 규모도 정해졌으면 그 다음에 올 거는 그래서 잘 추진돼서 성과를 잘 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성과 잘 냈습니다라는 걸로만 그 목적으로 해서 들여다보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기회를 얻어가지고 한번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게 됐으니까 정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관련 기업이나 산업 현장에서 체감도 이 부분을 이제 좀 모호하게 써드렸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그 최종 수요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최종 수요처가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예를 들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모든 대기업이 이제 최종 수요처에 있고 쭉 중간 단계가 있고 중간 단계 중에서 이제 수입으로 의존하는 것들을 국내 내재화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내재화를 시켰는데 내재화 시켰다라는 것을 어떻게 바로 믿고 쓰실 수 있을까요? 아까 저기 일찍 오셨을 때도 잠깐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정에 이제 그 소재 부품이 들어가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그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스트 베드를 이제 구축을 해서 그걸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기업에서 느끼는 체감도라는 부분이 이 테스트 베드가 잘 가동이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 테스트 베드가 잘 가동이 되려면 이 테스트 베드는 최종 수요처가 가지고 있는 공정 조건이 모두 확보가 돼야 됩니다. 정확한 공정 조건이 그 정확한 공정 조건이 확보가 돼야지 그 테스트 베드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수요처에서도 믿고 100%는 아니시겠죠. 그래도 최 많은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그래도 이 테스트 베드를 통해 가지고 나온 것들은 한번 공정에다가 투입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 부분의 연결고리가 지금 정말 그 이 각각의 테스트베드에 대해서 수요처가 공정 조건을, 물론 이 테스트베드는 대부분 지정된 기관들이 이제 그 공공기관에 가까운 기관들이 공공기관이나 이제 학교로 지정된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풀리지 않는다면 테스트베드 실증 가동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캐타풀트는 그 하나 예시로 이제 보여드리는 부분인데, 이제 영국에서 혁신 R&D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고 있는 캐타풀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조는 같습니다. 그 뭐 롤스로이스라든지 GE라든지 이제 최종 수요처에서 이제 그 뭐 캐타풀트 센터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전체 예산의 한 30%를 그 펀딩을 하고요. 또 정부에서도 펀딩을 받고요. 근데 이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최종 수요처가 이 캐타풀트 센터에게 모든 공정 라인을 오픈을 합니다. 모든 라인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라인을. 그래서 GE나 롤스로이스 라인에 들어가 보고 싶은 기업들은 본인들이 개발한 소재 부품 장비를 가지고 와서 캐타풀트 시스템을 통해서 돌려보고 수요처에서는 그것들은 이미 몇 번의 성공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가서 씁니다. 그래서 그 저희도 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보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러면 저기서 어떤 부분이 핵이 돼서 핵심이 돼서 저것들이 잘 가동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캐타풀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센터를 통해 가지고 그 최종 수요처 라인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영국 기업들만이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있습니다. 어떤 국가의 기업들인지 즉 글로벌하게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그 산학연 연계, 근데 캐타풀트 센터는 영국에서는 대부분 지정을 받은 기관들이 학교 중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저희가 그 실증 테스트베드가 가동이 되려고 잘 가동이 되려고 할 때 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보고요. 마지막은 아무래도 그 소부장 이렇게 되고 소부장 관련해서도 그 사업화나 R&D 추진할 때 계속적으로 이제 규제 이슈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소부장 관련해서는 규제 이슈하면은 화평법, 화관법을 계속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그 보시면 지금 소부장 관련해 가지고 화평법 화관법이 어렵다고 하신 게 아니라 이제 올해 여러 가지 시행되는 부분들 때문에 기업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토로를 하셔가지고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관법 관련해서 인허가 기준이나 이런 사업장 영업허가 변경 신청 기간을 단축한다라든지 몇 가지 부분은 지금 개선이 되고 있어요.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올해 올 9월인가에 조사를 했던 그 규제 개혁에 불만족하는 이유를 기업에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시면 첫 번째가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이 미흡하다. 이건 좀 어렵긴 합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규제는 안 됐다라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핵심 규제가 개선이 미흡이 됐다. 핵심 규제는 개선된 규제가 개선된 건수는 굉장히 많은데 그 산업 현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핵심적으로 느끼고 있는 규제는 안 풀린 것 같다. 그 예시로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래서 이제 기업분들에게 화관법, 화평법 관련해가지고 많이들 어려워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바로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거 말고 이거 말고 당장 급한 것들 이런 건데 이런 부분은 잘 안 풀립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소부장 관련해가지고 축이 이제 크게 세 축으로 가야 하잖아요. 지금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관련된 그 연구 역량을 강화시키겠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축이 그렇게 혼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인데 그 제도적 지원 부분 안에 이제 규제의 부분도 포함될 거고, 특히 특화돼가지고 소부장으로 좀 말씀드리면 화관법, 화평법 이 부분에서 지금 어려움들을 좀 어떻게 풀 것인지를 좀 현장의 현장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그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한 번 더 들어보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건 장표를 안 만들었습니다.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 성과 점검. 어렵지만 그 소부장 관련해서 지금 신규 사업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국가심에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5월 달에 그 이제 부처 설명회나 사업에 대한 심의를 과정 전혀 없이 이제 하반기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기획이 된 것인지 투자 방향이 맞는지 예산은 적절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과정이 충분치 않았다라는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진행이 된다면은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20년도, 21년도, 22년도의 성과 관리와 할 것인가. 또 하나의 또 예 그 안으로 나온 부분은 이렇게 신규로 들어온 소부장 관련된 부분들 사업들은 이제 특정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특정 평가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특정 평가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업 시작하자마자 특정 평가일 경우에는 아마 사업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그 공통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바뀐 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일본이든지 또 다른 국가를 통해 가지고 이런 소부장 관련된 어려움이 새롭게 나타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안에 안고 있던 문제가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좀 드러났던 부분이고, 근데 이 드러난 부분을 오히려 굉장히 감사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드러난 부분들을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들에 조금 밀려가지고 조금 뒤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한번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봐서 오히려 한 10년쯤 지났을 때는 이것을 촉발하게 해준 일본에게 굉장히 감사한 순간이 올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민선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주셨고요. 그 저희가 뭐 지난 그 8월 달에 그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이라든가 연구개발 투자 전략 혁신 대책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많이 주셨고요. 그 마지막에 이제 논의 방향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뭐 사실은 제가 생각에 우리 김민선 위원장님도 뭐 국가심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정책 뭐 대안이나 정책 지원 이렇게 표현하기가 부담스러워서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 몇 가지 주신 말씀 좀 말씀드리면은 그 아까 CTO 설문조사 얘기하시면서 제가 확 다 가슴에 와닿는 게 어떤 정부가 바뀌어도 그 지속적인 어떤 정책 추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소부장도 중요하고 그 미래 신성장 동력 관련된 R&D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도 유지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100 플러스 알파 지금 품목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공정 밸류체인 관점에서 혹시 누락된 거라든가 추가로 해야 될 게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뭐 총매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하여튼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점검 준비 이런 걸 하는데 아마 그 기업 관련 기업의 어떤 산업 현장 그 체감도 그 내재화 문제 이런 걸 테스트패드 얘기하시면서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규제 문제 뭐 빠지지 않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규제 점검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마지막은 하여튼 그 정부 R&D 투자에 대한 성과 점검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오늘 토론을 먼저 듣고 플로어에서 질의 코멘트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박철호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한 세 분 정도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증액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증액된 것을 누구한테 감사해야 될지 일본한테 감사해야 될지 아니면 이 촉발이 된 시민단체한테 감사해야 될지 그거는 뭐 퀘스천 마크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사실 그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경제적인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사례를 남긴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우리 과기계 쪽에서 봐서는 뭐 이런 핵심 연구를 위한 예산이 증액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런 문제를 촉발한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경우를 차치하고 결국에는 국가 간 일자리 문제이다. 그리고 신산업 경쟁력을 누가 먼저 선점할까 하는 문제에서 촉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 이제 이 소부장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전체적으로 김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신 뭐 방향은 전반적으로는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제 급하게 달려왔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단 100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하셨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어떤 품목이 지금 뭐 이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사실 시장에서 조사해가지고 하나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자리 문제, 신산업 선점 이런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시장에서 최종 제품이 어떤 부분에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보면 생태계적 접근이 좀 필요하다. 어떤 산업 생태계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육성해야 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고 그 제품의 산업 가치 사슬상에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냐라는 접근으로 조금 저 방향을 전환해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그쪽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되 저희가 아까 김 박사님께서 보셨듯이 그 글로벌 가치 사슬상에서 우리가 상당히 좀 그 뭐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업 가치 사슬에 참여해야지만 정보를 받을 수 있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가치 사슬 상에 우리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문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 소부장의 문제는 시장의 문제, 기술의 문제, 생산성의 문제, 기업 문화의 문제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의 문제는 국내 시장이 너무 작다.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야 된다. 근데 이 소부장을 담당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현재 수준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국내 경쟁력을 확보하기도 힘들고 밖으로 나가는 더 힘들다. 이걸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국내 수요를 이제 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의 경우에 이 백색 국가 문제가 이제 해소되고 그 일본이 다시 덤핑으로 들어온다면 계속 유지할 것이냐. 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부정적이다 하는 것이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아까 뭐 촉매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시장이 작은 부분에 대한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키워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요하다면 키워야 되는 것이고 보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항상 시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이 수요 기업에서 꼭 써주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기술 부분입니다. 기술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지금 시장이 만들어져 있는 부분에서의 기술과 앞으로 가야 될 새로운 산업 분야의 기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원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만들어진 대책들은 굉장히 단기적인 대책에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과기계에서 해왔던 기초 원천 이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뭐냐면 시장하고 관계된 겁니다. 이 생산성인데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시장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생산성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미 일본은 오랫동안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생산성이 높습니다. 낮은 가격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후발주자로 들어오는 이 소부장 기업들이 그 생산성을 극복하고 들어간다. 특히 뭐 기업 문화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낮은 가격으로 이제 구매하려고 하는 수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부장의 특성상 시간을 요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또 도와줄 것이냐.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이번에 이런 사태를 통해서 대기업에서도 이제 중소기업의 제품을 적용하려고 하는, 좀 시범적이더라도 새로운 신제품이더라도 좀 적용을 하려고 하는 문화가 좀 조성이 된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그런 제품을 써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CEO가 그걸 용인하는 이런 기업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기업 문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투자 전략 쪽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아까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만들어서 5조 원 정도의 예산이 더 확보됐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대부분 R&D 투자라든가 기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소부장의 특성을 보면 기술 개발을 되고 난 다음에 이 공장 생산을 하려고 그러면 부지가 필요하고요, 장비 투자가 돼야 되고요, 이 장비가 생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생산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원천 기술만 됐다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후에 들어가는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숙제입니다. 우리나라에 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고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업들에게 물어보면 충분하게 적절하게 이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의만 있고 항상 하려고 하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좀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박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또 뭐 산업 기술 쪽 뭐 얘기 주셨는데, 사실 뭐 그 산업 기술 100대 품목에 관련돼서 그 생태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고, 그 크게 뭐 네 가지 그 뭐 시장, 그 기술, 그다음 그 생산성 문제하고 문화적 문제 이렇게 나눠서 여러 가지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뭐 원천 기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국내 시장 규모가 작지만 그 어떤 소부장 관련 산업 뭐 키우는 부분, 그다음 하여튼 생산성 지금까지 문제도 하고, 마지막에는 사실 이 R&D를 넘어서 그 투자 부분까지도 언급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진영연 그 성장 동력 사업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부탁드립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진영연입니다. 저는 일단 그 발제해 주신 분이 던지신 화두 몇 가지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그 촉매 얘기하면서 누락된 품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재점검이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참 제가 이렇게 등골이 서늘해지면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번에 저희가 이제 100플러스 알파계로 품목 분석을 진행한 거는 그냥 이번으로 끝이 아니고요, 롤링 플랜으로 간다 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원하고 있는 소부장 기술 실무위에서 그 기술 실무의 큰 그 롤 중에 하나가 그 품목에 대한 점검과 그리고 이제 추진 방안 마련이고요. 아마 그 저희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면서 뭐 앞으로 빠진 것들이 있으면 추가도 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지원을 할 필요성이 좀 적어진 것들은 제외도 하는 식으로 그렇게 롤링 플랜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책의 지속성 관련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그 만들어진 이 대책들이 기존에 있는 대책들이랑은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 다른 측면이 하나는 국민적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책학에서 얘기를 할 때 어떤 큰 정책적인 뭐가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흘러다니고 있던 그런 정책 의제들이 어떤 트리거를 통해서 이제 폴리시 윈도우가 열리는, 정책의 창이 열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일본 수출 규제가 이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국산화라는 이런 정책의 창을 아주 그냥 활짝 열어준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이제 국민적 관심이 이쪽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냥 뭐 그 정권 차원에서 그렇게 떨어졌던 그런 정책 의제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저희가 그 100플러스 알파계에 대한 그 품목 분석을 진행을 할 때 저희가 만난 현장의 관계자들이 한 300분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정책을 만들었고,
분석을 해서 지원 대책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기존에 있던 그런 기존에 나왔던 대책들보다는 좀 더 실효적으로 현장에 있는 연구자들이나 기업에게 영향이 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R&D가 중요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당장 어떤 품목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뭐 비록 상업화에 실패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제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결과들, 그 다음에 그 과정을 경험해 본 연구개발 인력들이 쌓인다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당장 못 따라갈 것 같고 조금 힘들 것 같지만 그 과정을 통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뭐 경제적이나 아니면 뭐 시장 상황을 봤을 때 하기 힘든 분야라고 하더라도 주로 이제 대학이나 아니면 출연연에서 역할을 해주면서 그런 경험들을 차츰 우리나라에 내재화해 가는 과정이 R&D로서 또 큰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동료의 추천으로 최근에 이즈미야 와타루라는 그 일본 반도체 전문 기자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쓴 책을 좀 읽은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일본이 이런 정보통신기기의 완제품 시장에서는 우리가 좀 일본이 좀 시장 지배력을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자신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핵심 소재는 일본이 계속적으로 시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거다. 계속 여기는 지배해 나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이유가 긴 시간을 통해서 기술을 축적해 왔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일본이 핵심 소재를 갖고 있는 일본 기업들이 뭐 아주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신생 기업들이 아니고요. 뭐 짧게는 수십 년에서 100년 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그때 당시에 필요했던 소재들을 꾸준히 개발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긴 축적의 시간들이 바로 그 일본의 경쟁력이고 이 책에서 또 하나 지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주 단기적인 성과를 강조하는 나라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랑 타이완을 꼽았는데 그런 나라들은 이 핵심 소재 개발에 들어가는 이 긴 시간을 인내하기 힘들 거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얄미운 지적인데 이게 사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얄미운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소재 개발, 소재나 부품 개발하는데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이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굳어져 있는 그 연구개발에 대해서 이제 굳어져 있는 좀 고정관념 몇 가지는 좀 탈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 지금 이제 그 연구개발의 R&D에 있어서 그 축이 상당히 중소기업적으로 많이 옮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반대로 좀 대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일단 이런 긴 개발 기간을 인내하기 위한 그런 능력과 그런 자금력은 결국 대기업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중소중견기업 그 이제 소위 그 부품을 공급하는 그 공급 기업들을 좀 상생 협력을 통해서 견인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바로 대기업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에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중소기업 관련해서인데요. 중소기업 R&D를 얘기를 하면 늘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성과가 없다는 얘기. 거기에 또 하나는 이제 좀비 기업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좀비 기업이 결국은 계속 자기네가 돈을 못 벌면서 정부의 연구비만 받아가지고 이제 운영을 해나가는 기업을 말하는데 이 기업들이 진짜 부도덕하게 뭐 정부 돈 받으면은 그냥 가고 뭐 못하면 폐업시키고 말지라는 기업인지 아니면은 연구개발부터 시작해서 시제품 만들고 파일럿 테스트하고 상용화하고 사업화해 나가는 이 긴 기간들을 인내하고 견디고 있는 기업인지는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 도매급으로 넘겨서 좀비 기업은 다 안 되니까 지원을 그만해야 되는 이런 게 아니라 그 실제로 기업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면밀히 살펴보는 그런 좀 그 세부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내년도 이제 예산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큰 폭으로 늘면서 그 특히나 이제 소재 부품 쪽에 큰 폭으로 늘었고 또 하나 저는 이제 희망적으로 보는 게 이번에 그 관련 사업들을 회계를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별 회계를 만들었는데 요 부분은 이제 앞으로 적극적으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또 장시간 그 좀 그 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읽혀지고요. 효율적 투자와 성과 점검 물론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정부도 인내의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걱정되는 거는 이번에 대폭 증액된 사업들이 한 1, 2년쯤 지나면은 아주 그런 관심의 영역이 될 거고요. 그 짧은 기간에 만약에 성과가 그리 좋지 않을 때 그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성과 돈 넣는데 성과 없으니 이것도 유야무야 그냥 없어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부가 좀 더 시간을 갖고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되는 건지 예, 여기에 대한 좀 저도 나름 화두를 던지면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 100플러스 알파 품목 분석 그 실무 총괄을 하고 계셔가지고 아마 재점검을 하니까 다시 또 지난 6개월 동안 했던 일이라 내년에도 계속 할 것 생각하니까 아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하여튼 그 하여튼 정책의 어떤 지속성 부분에 대한 그 답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그 하여튼 그 이번 소재 부품 관련해서는 국민적 관심과 그 하여튼 그런 부분이 중요 뭐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는 말씀 주셨고 그 인력 기술 축적 문제 뭐 말씀해 주셨고 그 기술의 축적 일본이 하여튼 그 지금까지 그 이 소재 부품 강국이 된 원인에 대한 기술의 축적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향후에 우리나라도 하여튼 인내가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주셨고 하여튼 그 소재 부품 관련된 대기업의 역할 하여튼 중요하고 대기업이 해야 될 부분하고 중소 중견 기업의 어떤 상생 협력이라든가 향후 정부의 어떤 지원 대책 이런 부분도 같이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어떤 정부의 어떤 그 전체적인 R&D 이 적극적인 어떤 추진도 중요하고 성과도 중요하고 정부의 인내도 중요하다 말씀까지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은 그 주신 전체적인 말씀을 갖고 그 플로어에서 그 코멘트나 질의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혹시 질문하실 분은 예 말씀 주십시오. 예, 예 한국과학기술산업연구원장 박승현입니다. 오늘 이 소부장 산업경쟁력 강화 관련해서 뭐 좋은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전지를 들으면서 제가 조금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 특히 우리 김민선 소장님 발표에서 향후 대응을 위한 논의 방향 뭐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 조금 다른 각도로 볼 때 좀 추가할 게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결국은 이 소부장에 대한 제품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사용하고 이런 것이 시장경제 측면에서 돌아가려면 결국은 기업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부가 하는 것도 아니고 뭐 R&D 하라고 돈 많이 줬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업이 개발할 의지가 있어야 되고 기업이 그걸 쓰고 아까 우리 김철웅 실장께서는 이제 뭐 QCD 문제 또 R&D비 문제 얘기했지만 그렇게 기업이 투자를 좀 하겠다,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보겠다, 혁신성장을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을 보면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그렇게 세 개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는 중요한 게 혁신성장에 속하는 건데 이 혁신성장이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에 가려서 사실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지금. 기업하는 사람들 가서 만나보면 전부 다 너무나 지금 기업하는 환경이 나빠가지고 뭘 좀 내가 투자해보고 싶은 의욕이 없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게 저는 이제 주위에 이제 기업하는 사람이 많아서 얘기를 많이 들어보는데 그래서 이 소부장님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인프라가 뭐냐 하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투자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소위 어떻게 보면 그 경제 정책의 대전환을 정부가 하고 싶다는 그러니까 혁신 성장이 소득주도 성장이나 공정경제보다 더 우위에 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런 의지를 표명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거에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 정책이 좀 있겠죠. 그러면 기업들이 정말 그 투자하면서 우리 국내에서만 소비 안 되면 뭐 외국에도 나가고 뭐 이 QCD 문제, 뭐 R&D 문제 이런 것까지도 다 같이 관련돼서 이렇게 순환해가면서 풀릴 수가 있는데 현재는 아까 잠깐 뭐 화관법, 화폐법도 얘기했지만 이게 어떤 틀을 딱 만들어놓고 그 한 부분만 지금 소부장제 이러니까 뭐 잘해봐라 돈 좀 더 주겠다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전체 문제가 잘 안 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향후 대응을 위한 건의 방향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 혁신 성장을 더 중요히 생각하는 대경제 정책이 필요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나중에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아, 몇 번 더 질의 받았고 한 번에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혹시 네. 예, 저는 저 키스트 명행구 의원 김윤호입니다. 지금 이 너무 늦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뭐 가전이나 이런 거 세계 지금 뭐 시장을 주도를 하면서 소재 부품이 그동안 신경을 안 써왔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30년은 늦었습니다. 지금 하는 거는 그냥 뭐 굳어는 것 이런 식인데 전쟁이 났으니까 구슬해야죠. 전쟁 막을 거는 비가 안 오면 뭐 산에 가서 뭐 불 질러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봉합을 올리고 해가지고선 비가 오라고 기도하고 이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질러놓고 전쟁을 일으켜놓고 예산을 주었으니까 너희들 책임지라 이 얘기예요. 책임질 자신들 있습니까? 그 책임을 지금 기업에서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총매 공급 안 하면 진짜 완전히 보기 좋습니다. 실업자 많이 생기고 그거를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개발은 시간이 걸려요. 미국에 가서 기술 도둑질을 보더라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걸 해왔지만 전쟁을 일으켜놓고 돈 줬으니까 수습해라.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가 제일 중요한데 그걸 빠뜨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희생타가 되려고 지금 자원을 한 거예요. 30년 전에 해야 될 걸 이제 하면서 돈 줬으니까 너네 책임져라. 이 완전히 저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이런 큰 거를 손을 안 대고 그리고 기업에서 혜택을 주면 되잖아요. 지금 수입하는 걸 그거를 국산화 대체하면 그만큼 그 기업에 세금을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우면 아주 소프트한 것, 한 것들입니다. 그럼 펩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펩 만들면 장비 들여와야지 훈련시켜야지 뭐 이 부지 세월입니다. 돈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일본이 자신 있게 이 자기네 소재 부품은 장기적으로 이 대행 수출을 시키겠다. 무역 수지 흑자국이니까 대행 수출을 시키는 겁니다. 한국이나 가마우지처럼. 한국은 지금 중국에서 그렇게 하는데 중국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 가지고 지금 거의 다 먹었잖아요. 우선 구체적으로 반도체 하나만 해도 이 실리콘 뭐 흔해 빠졌죠. 뭐 모래에서 뭐 저 실리콘 만든다고. 11, 12, 9이 필요한데 국산이 몇 프로나 쓰이고 있습니까? 그동안 조사하셨다니까 제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현재 국산이 지금 공장이 있어요. 국내도. 오시아이가. 근데 69, 뭐 79 가지고 솔라셀에 쓰는 거 가지고는 거기에 가서 번접도 못합니다. 그럼 그 기업에서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놔주는 거지 연구비 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리콘 하나의 예를 들고 이 총매 예를 들어가지고 국가에서 앞으로 이런 전쟁은 일으키지 말고 우리가 아쉬우니까 기분은 나쁘지만 전쟁은 일으키지 말고 이 진즉 시작해야 될 걸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이러는 거는 좀 더 체계적으로 좀 신속하게 하도록 전 소위 이제 총군 체제로 나가겠다. 이걸 해야지 지금 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나눠주면 끝나는 걸로 이런 면피 작전을 피면 안 됩니다. 좀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말씀 주시죠.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예산정책처 손동희 분석관이라고 합니다. 우선 그 말씀해 주신 국가심에서 그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그냥 저희 처 의견은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대부분의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소재 부품 관련한 대책은 2001년 김대중 정부 때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8월 대책은 장비가 추가된 거에 사실상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대책을 많이 세우셔가지고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시고 그래서 좋은데 그래서 저는 그 2001년부터 소재부품 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어 왔고 2020년 예산 안에서도 6천억이 넘는 게 단일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가까우면 핵심 소재 개발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조 단위의 돈이 투입되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왜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동일하게 핵심 소재가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공모 절차 생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100 플러스 알파 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저도 충분히 수긍을 하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공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자유공모라기보다는 사실상 지정공모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이런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 그 기업들에 대해서만 같이 하자 초반이니까 이제 그렇게 폐쇄적인 운영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한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인력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업이 좀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세미나에 가서 대학 교수님 말씀을 좀 들어보고 공감이 좀 많이 됐는데 삼성이나 하이닉스 혹은 LG나 이런 대기업에 간 사람들은 자신들을 갑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소 중견기업에 간 사람들은 자신들을 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소나 중견기업을 키우기 위한 즉 소재 부품 기업들이 대부분 다 중소 중견기업이기 때문에 중소 중견기업으로의 유수의 인력을 투입하려고 정부 예산을 갖다가 퍼붓는데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대기업을 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인재 양성 자체가 그 결과가 대기업의 수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답변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소부장이 얼마나 저희 전문가분들 모든 분들이 애정을 가지시고 고민을 하시는 분야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마 오늘 오신 전문가분들께서 답변을 주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나눠서 말씀드리면 제가 발표드린 그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라고 했던 내용들을 요약한 부분이라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몇 가지 이제 패널 분들 코멘트해 주신 부분들이랑 질문해 주신 부분들 중에서 제가 답변 가능한 걸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박철우 교수님께서 코멘트해 주신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을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그 생산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은 R&D 영역에서 좀 빠져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조금 저희도 그 향후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진영현 센터장이 코멘트하신 내용에서 조금 그 정책의 지속성 부분은 이제 소부장 관련해서는 그 김대중 정권에서부터 유지돼 왔던 부분도 있고 이번에 이제 강력하게 추진하시겠다고 발표된 바도 있는데 이제 제가 좀 우려했던 관점은 이 소부장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플러스 그동안 지금 미래 신산업을 위한 혁신 성장을 해서 그나마 노력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창업도 지원하고 새로운 산업도 해보자 했던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이 조금 뒤로 밀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우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줬던 부분을 조금 추가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진센터장님 하신 부분 중에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좀 다시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정말 공감을 하는 게 그 중소기업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들여다보면은 이제 7년 미만된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이제 10년 이상이 됐지만 매출액이 최소 20억을 넘어가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근데 그 사이에 7년은 넘었고 매출액은 20억이 안 돼 많은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고기 배치돼 있는데 이제 그간은 좀비 기업까지는 아니죠. 그런 기업들이 역량이 있어서 지원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 때문에 그 누락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들도 이제 진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비 기업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스스로 R&D를 해보고 뭔가를 사업하는 데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그 기간일 수도 있으니 중소기업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문 주신 부분들 중에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만들어드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그 박철우 교수님, 그 진영현 센터장님 그 코멘트 하신 내용이랑 좀 연결을 하면 결국에는 기업들이 투자 의지를 발휘하려면 이제 R&D 관련해서도 지원을 지금 해드리고 있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꼭 좀비 기업이라고 시부할 게 아니라 좀 역량을 평가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후에 그 이제 R&D로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이 좀 한계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부지라든지 아니면 장비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특히 사업화를 위한 그 실용화 기술, 생산 공정 기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서 좀 더 R&D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업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환경들을 개선하는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아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 정도일 것 같고요. 저도 조금 궁금한 부분인데 아마 이 부분 진센터장님이 아마 그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가 4개월 후에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마 그 계획으로 발표했던 부분들이 이제 실행됐다라는 관점일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은 진센터장님께 조금 답변을 넘기고 또는 다른 전문가분께서 말씀을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촉매를 말씀드리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촉매를 건드리는 건 참 정말 정말 아픈 곳을 건드리는 그 부분인데 이제 촉매는 하나의 사례로만 말씀드린 거고 아까 말씀하신 뭐 실리콘이라든지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조금 고민인데 아마 이것도 데이터가 근데 아직은 뭐 실리콘에 관련해서 그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자료가 있으시면 아마 조금 부탁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들 중에서 그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100개 품목의 비공개 부분 그 부분을 지금 아까 질문 주신 분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이게 근데 정부에서 그렇게 비공개로 추진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현장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기업들이 어떤 걸 추진하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저도 조금 같이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그 같이 참석하신 패널 분들께 이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몇 분 말씀 주신 거에 100% 공감입니다. 저도 중소기업들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주변에 뭐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치적인 행위가 경제를 망치면 안 된다. 이거에 100% 공감하고요. 특히 제도적인 이 변화가 급변함에 따라서 사실 그게 오히려 더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 오히려 R&D 가지고 달래는 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 박사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정선된 가운데서 이게 또 유튜브로 또 방송이 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의도된 절제된 정책 발표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 우리 선생님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는데 다 공감하고 있지만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해 주신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좀비 기업 진센터장님께서 얘기하신 좀비 기업 얘기하셨는데요.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이 좀비 기업은 없습니다. 단지 재정 지원을 다른 곳에 그 의도된 목적 외에 다른 데 썼을 뿐이지 기업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기업의 그 비즈니스 환경을 하는데 썼어요. 예, 그 사업 프로그램의 성격이 맞지 않게 쓴 것뿐입니다. 그래서 좀비 기업은 없다. 기업들은 처절하게 자기네들의 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근데 너무 정부 재정 지원을 기반으로 해서 중소기업 좀비 기업 좀비 기업 그러면서 폄하하는 것 같다. 그분들의 그 노력, 그 처절한 생존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래서 좀비 기업 안 썼으면 좋겠다 하는 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해 주신 그 김대중 정부 때부터 소재 부품, 처음에는 부품 소재였고요. 나중에 소재가 중요하다 해서 소재 부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장비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 소재 부품 관련된 법에 기반 두고 계속 사업을 지원해 왔는데요. 이거 법이 일몰될 뻔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예산 한번 보시면 누적하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한 해 한 해 그 지급 지원되는 걸 보면 규모가 매우 작았습니다. 사실 이 정도 가지고 소재 부품 이거를
우리나라 시장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충분했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안 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그 소재 부품 처음 만들 법이 만들어지고서부터 계속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기획을 했었고 얼마 전에 마지막에 만들었던 소재 부품 전략 거기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개발할 것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 예산 때문에 정말 이 보고서 예타 통과하려고 이렇게 만든 보고서 노력을 했거든요. 거기에 돈을 쬐끔 줍니다. 아, 그 전문가들의 그 시간에 예, 그 노력에 비하면 너무 조금 지원했다. 근데 이번에 백색 국가 아, 이 그 제외 이 대, 예, 그 대책 때문에 그래도 예산이 5조 원 정도 늘어난 부분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 된다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정부의 정책에 예산에 문제가 있었고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 고민해야 될 게 그 이게 이제 100대 제품을 공개하냐 마냐 하는 문제인데 가능하면 공개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기존에 우리 정부 R&D 재정 지원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 기획해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까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다 넘어가서 중국은 10배 투자를 합니다. 예, 우리가 애써서 RFP 했는데 그걸 가지고 벌써 다른 나라에서 투자를 해버립니다. 이거 잘못됐죠. 일본은 철저하게 그렇게 안 합니다. 일본은 노하우 개발 논문을 발표해도요. 논문에 들어가는 책자에 들어가는 건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학회에 가서 지역 학회에 가면 자세하게 합니다. 이게 기술을 보호하는 방식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R&D 뭐 무슨 사업이 됐든지 간에 하면 그냥 실시간으로 공개하게 만듭니다. 컨퍼런스 해야 되고 성과 보고서 내야 되고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유레카 같은 경우에도 핵심 기술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발표를 논문도 발표를 못하게 합니다. 기술 보호 대책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없다. 그럼 100대 품목 그럼 발표해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일본도 준비를 하고 우리한테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뭐 준비했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걸 발표하는 순간 오히려 그쪽에서 공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고민을 하게끔 만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 지원 방식은 바꿔야 됩니다. 오히려 기존의 자유공모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탑다운과 바텀업이 좀 결합될 필요가 있고요. 이게 정해진 그냥 누구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걸 찾아서 이런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거나 조금 우리가 이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선도하는 입장에서 보면 R&D 제도 지원 제도의 혁신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인력 양성 문제 아까 얘기를 드리려다가 얘기를 안 드렸는데 사실 중소중견기업들 좋은 인력 있어야지 연구를 하죠. 그런데 노동시장 이중구조 아주 고착화된 상태에서 좋은 인력 안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에 특히 이제 과기부의 R&D 사업에 참여해가지고 석박사들 중소기업 안 가죠. 다 대기업 갑니다. 원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가줘서 거기서 역할을 해주면 좋은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히 국가적인 문제로 봉착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소부장 이 지원 사업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정권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걸 하는데 뭐 이 자리에서 얘기할 만큼 그런 굉장히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유입 구조 최소한 이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서 받은 인력들이 좋은 인력들이 중소중견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유입하는 전략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 소득을 보전하는 방법도 격차가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도 뭐 다른 곳에서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존의 정부가 하는 거는 요새 뭐 저 최저임금 가지고 기업 단위에서 그거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많거든요. 근데 그건 또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일 수 있고 여러 가지 국가적 측면에서 고민할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하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탑다운 정책이 맞나라고 보면 실제로 우리가 우리 이런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70년대 이렇게 고도 성장기에 분명히 탑다운으로 국가 주도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성과를 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히 다양화되고 산업 구조가 굉장히 변했기 때문에 이 탑다운만으로는 좀 힘들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신산업 같은 경우는 그 탑다운 뭐 이게 정부라는 것은 사실 비전과 전략을 좀 제시하고 기업들은 거기에 이제 호응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신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탑다운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산업의 경우에는 기업의 다양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탑다운과 바텀업이 조화로운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그 이 정부 주도형에 걱정하는 게 뭐냐면 소부장하면 다른 재정 지원하는 사업을 다 모아가지고 소부장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과거에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5조 원이라고 한 돈을 이제 늘리겠다. 올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빨리 늘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려되는 것은 다른 재정 지원 사업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소부장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절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4개월 지나고 무엇이 바뀌었나라고 봤을 때 정치적 메시지에서 그래도 실행 단계로 온 것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되는 건데 정치에서 잘못한 것을 가지고 과기계에 있는 사람들이 덮었을 것이냐. 그 과기계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바보스럽지만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주시죠. 예, 저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00대 품목, 100 플러스 알파 품목을 공개하지 못하는 거는 일단 어떤 품목인지 이게 이제 잘못하면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또 하나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세부적인 내용과 투자 전략, 지원 방안은 미공개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도출된 과제들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시는 뭐 그냥 그 안에서의 정책 지정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고요. 다 뭐 상황에 따라서 정책 지정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뭐 자유 공모로 할 것들 아니면 그 그냥 일반적으로 공모해서 할 것들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과제 이하로 내려가면 거기서부터는 비공개가 아니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많은 말씀 주셨고 원장님 마무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기 너무 부담스러웠어. 역시 소부장 문제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오늘 발제 및 토론에서 귀한 말씀들 많이 주셨는데요. 아마 향후에 정책 추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대한민국이 국가 R&D를 82년에 시작했거든요. 특정 연구 사업이 그때 한 130억 규모로 시작했는데요. 사실은 그때부터 소부장을 다시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90년대 초에도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 리스트 해놓고 일본부터 국산화 가능한지 안 한지 해서 이렇게 대일 무역 역조 기회로 소재 국산화 개발 사업을 했고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날 우리가 많은 부분은 지금 국산화를 했고요. 요새 이제 핵심 부품들이 지금 안 되는 것들인데 그래서 그동안에 그 과학계가 묵묵히 노력해온 점들은 저희가 다 그 어프리시에이트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아까 이제 그 김 소장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안고 있는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 일본에서 그걸 다시 한번 깨우쳐 주었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국민 국가적으로 우리가 큰 문제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뭐 땡큐 아베라고 하는데 정말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가 이 문제를 잘 극복을 한다면은 앞으로 한 10년 뒤에 정말 일본에게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된다고 됩니다. 요새 지금 저 미중 무역 전쟁 보면서 아마 중국이 미국한테 감사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중국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를 이번에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극복이 된다고 하듯이 역설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번에 그 치른 비용에 따라서 이 허투히 가지 않으려면은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된다. 다만 R&D가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것처럼 그런 인식은 또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김철웅 실장님 특별히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일본이 메이지 유신 때 오픈해서 지금 한 16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또 일본 사람들이 아까 그 우리 진 사장 말씀처럼 그 근성, 그 모노스쿨이 막 대를 이어서 우리 쉽지 않아요. 사실은 아차하면. 그래서 아까도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100 플러스 알파든 뭐든지 간에 모든 것들을 다 국산화한다. 저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여전히 글로벌 밸류체인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핵심 소재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선 공급선 다변화하느냐. 적어도 이렇게 한 나라에 90% 이상 의존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바꿔야 된다. 최소한 2, 3개 국가 정도는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든가. 그런 전략화에서 가야지. 이미 뭐 세계가 많은 공급선들이 있고 피튀기는 시장인데 거기 또 들어간다? 그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R&D 외적인 전략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아까 김 소장님 말씀하신 그 포인트는 이제 우리나라가 약간 쏠림 현상이 있어요. 그냥 AI 그러면 전부 AI고 또 소부장 그러면 전부 소부장이고, 그래서 그런 점은 주신 말씀처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 소부장 문제가 그냥 뭐 한 1년 있다 또 그냥 쉽고 그런 문제도 중요합니다만은 국가 R&D 자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분야가 많은데 또 특정 분야만의 쏠림으로 그건 참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중요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아마 지금 아까 LG에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수요 기업들이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제는. 지난번에 산업부장관께서 지금까지 경제가 가마우치 경제였다면 앞으로는 페리칸 경제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이게 수요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뭐 당장에 값싸고 좋은 품질이 저기 있는데 내가 굳이 뭐 여기를 뭘 쓰느냐 이거 사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번 기회에 아마 이 우리 공급기업의 경쟁력이 내 경쟁력이다. 내가 비록 지금 뭐 BC를 따지면 별로 뭐 안 남을지 모르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키워야 되겠다. 뭐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수요 기업이 참여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공급 기업들이 아무리 R&D 해도 국내 마켓조차 안 열리는데 어떻게 글로벌 마켓에 나가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차제에 수요 기업들이 귀한 레슨을 얻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R&D 쪽에서는 사실 금방 뭐 실용화되고 이런 측면보다는 아까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초 원천 기노업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고요. 당장에 지금 수입하는 소부장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대한민국이 아니면 공급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급국의 역할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을 모아야 되고 당장에 그냥 뭐 이윤을 따지고 그런 것보다는 좀 기노업으로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한 분 한 분 말씀이 다 소중한 것 같아요. 아까 패널도 그러시고 지금 발제 토론 그래서 아마 굉장히 향후에 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기상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서울 시대는 끝났고요. 내년 그 2월 10일 정도에 그 내년도 수요 포럼을 진천에서 새로운 청사에서 한번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뭐 계속 관심을 좀 지역은 멋지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장시간 그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 본 포럼을 큰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